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은 친환경적이고 또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한옥은 해외에서도 그 아름다운 모습에 극찬이 이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고창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한옥이 해외 수출길에 오르면서 K 한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대 고창 캠퍼스에 있는 한옥 건축 기술 인력 양성 사업단 실습 현장입니다. 교육생들이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전통 한옥 자재들이 최근 베트남으로 첫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수출길에 오른 자재들은 전통 정자 건축에 쓰이는 목재와 기와, 주춧돌과 석재 등입니다. 한옥은 친환경 주택이잖아요. 나무로 짓는 친환경 주택이라 열심히 배워 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이 한옥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한옥도 세계화를 이루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 3월과 4월에는 40여채 한옥이 미국 수출길에 오릅니다.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이라는 입소문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알제리와 캐나다,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등지에서도 수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옥에 대한 해외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전북대는 내년부터 한옥건축학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 처음으로 선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아니면 3월 달에 미국에 선적을 하게 됩니다. 내년 3월부터 정식으로 한옥건축학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는 전북대학교 교수진을 받고 실습은 문화재 기능인협회하고 mou를 맺어서 인간문화재가 가르치는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아니면 세계적인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을 갖춘 한옥. K 한옥의 수출이 한류 열풍의 세계화에 다시 한번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